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강의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뭐냐면 하나의 어떤 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이 있겠죠. 예. 그럴 때 여기에 큰 하나의 나무의 그 잎사귀를 할수 있는 가지들이 있다면 저는 중요한 건요큰 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요 뿌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즉 이걸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초 이론 강의예요. 이 부분이 약하면 임용시험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여기서 지나치게 잔가지를 많이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을 지나치게 많이 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내용을 잡스럽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임용판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가 또는 그 좋은 결과를 내는데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또는 그것을 잡스러운 것을 자기 안에서 다시 인지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지나친 노력을 씀으로써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월 기초이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셀렉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임용시험에서는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무조건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중요한 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이것에서 나온다. 이거 같이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또 모든 전공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짬뽕한 다음에 이걸 보면 된다. 그래서 뭐 교육, 뭐 운동학습이면 운동학습, 역학이면 역학을 내용만 엄청나게 많고 던져준 다음에 거의 읽듯이 또는 혹은 그냥 뚝뚝뚝뚝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온다. 이거 같이 무책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다 강사하죠. 누구나 다 교수하죠. 왜냐면 워드 능력만 있으면 책 같은 거다 하고 복사해서 붙이고 하면 책 만드는 거 여러분과 제가 아마 여러분끼리 스터디하면서 만들어도 한 달이면 그런 책들은 충분히 다 만들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교수라면 뭐냐? 자신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그것을 뼈대를 만들고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것이 저라면 제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 걸 들으면 돼요. 그래서 뿌리와 이 중요한 기둥이 서 있으면 시험이 그때그때마다 유형이 약간 달라지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내용이 예상치 않은 외풍과 같은 것들이 외풍이 불어닥쳐도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감당이 돼요. 이게 튼튼하니까. 그렇지만 이 기초이론이 약한 상태에서 잔가지만 많으면 태풍 때 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나무들 대부분 뭡니까? 잔가지 많아서 휘청휘청하는 것들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그러므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1, 2월 기초이론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정확히 듣고 또는 이때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정확히 만들어야지만 임용시험에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강권하고 또 정말 강권하고 싶은 건 1, 2월 기초이론 강의 혹은 기초이론서의 내용을 시험 끝날 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저도 작년에 이제 학생들과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처음 공부하면서 이제 그동안 너무 기초가 없이 또는 운동만 하다가 또는 열정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체육체제 때문에 얘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하다가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50점대 후반 점수 받은 학생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럴 때 뿌듯합니다. 뭐 뿌듯하냐? 내가 지향하는 바가 맞다. 예. 또, 독선적으로 제 것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만나볼 때 그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저한테는 손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수정하지 않고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단기간에, 그 단기간에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끄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이제는 심지어는 옳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와 암기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이것은 이거 같이 우매한 질문은 없어요. 이해와 암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결국 이해는 뭐냐? 내용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암기는 뭐냐? 답을 쓰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색다른 유형이라든가 또 똑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표현하거나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애써요 이해와 암기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먼저 선, 이해, 후, 암기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라.